여러분, 이제 오빠가 밥을 먹으러 집에 기어 들어올 텐데 제가 문 뒤에 숨어 있다가 오빠를 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까칠이가 얼마나 놀랄지 놀란 까칠이의 모습을 기대해주세요. 자, 이제 숨을 거예요. 자, 이제 오빠가 오기를 기다리면서 문틈으로 보이는 너의 발을 보고 영문칸을 준비했지. 한수 앞을 바라보라고 이 멍청아. 어떻게 복수하지? 오, 그래. 내가 한수 앞을 봐주지. 한수 앞을. 한수 앞을 봐주지. 어허, 이 턱돌이 녀석. 내 한수 앞을 보겠다 이거지. 그럼 나는 두수 앞을 보지. 뭐? 두수를 본다고? 그럼 나는 세수를 봐주지. 야! 오빠! 라면 먹어! 뭐? 라면? 라면 먹어. 오! 오, 이게 웬일이지? 오, 이게 웬일이지? 오, 잘 먹을게. 오, 맛있겠다. 이봐, 내가 이 라면에 캡사이신을 넣어놨지. 이런 바보. 내가 캡사이신을 넣어놓을 줄 알고 네가 핸드폰 가지러 갔을 때 내가 그릇을 바꿔놨지. 사실 난 아무렇지도 않아. 하나도 안 매워. 캡사이신 그릇을 바꿀 줄 알고 내가 캡사이신 그릇에 케첩을 넣어놨지. 뭐야, 휴지! 휴지 없어? 네가 빼놨지? 이런 바보! 네가 밥을 먹고 한 시간에 화장실에 가는 것을 알고 내가 휴지를 빼놨지! 이런 바보! 네가 휴지를 빼놓을 줄 알고 내가 휴지로 스타프를 만들어놨지! 이거로 갖고 가야 되지, 이러고! 또 뭐야? 이제 화해하자. 그래? 자. 아이. 새로 대결이야. 오빠 좋아하잖아. 뭘? 네가 웬일이냐? 이제 그만하자. 어? 맛있겠다. 이마로 깨서 먹어야지. 이런 바보. 삶은 다가리 척하지만 날가리는 추억했지? 안수가, 안수가. 뭐야, 그거 진짜 삶의 대결이야. 안수, 진짜야? 응. 오, 진짜네. 웬일이냐? 아, 진짜 화해하자고. 그래. 맛있겠다. 아, 이제 닦겠다. 어, 맛있겠다. 어, 내가 좋아하는 삶의 대결. 이야, 바보. 내가 까먹는 줄 알아서 까먹기까지 기다리고 있었지.
시키라고 내가 약간 똥 싸고서 말했었지. 야하. 아 심심해. 오빠는 방에서 뭐 하는 거야? 가봐야겠다. 오빠 뭐해? 어 주영이 안녕. 어, 진짜 뭐해? 진짜 뭐 하는 거야 지금? 어 주영아 마침 잘 왔다. 내가 어제 너무 심하겠지? 정말 미안해. 뭐야 무슨 꿍꿍이야? 이런 바보 내가 진짜 속을 줄 알고? 그런 거 아니야. 내가 말씀 암송 챌린지를 하는데 암송을 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됐고 내가 너에게 얼마나 잘못한지도 알게 됐어. 그래서 진심으로 사과하는 거야. 정말 미안해. 응? 오빠가 진짜 바뀌었나? 중아 너도 같이 암송하자. 그래? 어디? 뭐 하는 거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아멘. 코로나 극복 챌린지 2 말씀 암송 함께해요.